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요새 뭐 이 너무들 이렇게 그 문재인 586은 뭐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이 뭐 쾌거라는 운동, 이제 사실상의 무슨 종전선언이라는 운동, 막 불화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야당들, 그리고 조중동, 여기는 또 이 거의 그 속내가 트럼프 개객기 분위기예요. 이게 전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김정은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프로토콜로 보면 이게 김정은이 완전히 털린 거예요. 트윗 한 방에 달려나올 지경까지 몰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배로 보면 중국도 감히 역성을 들지 못하고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중국이 기껏 한다는 짓이 미국, 즉 트럼프에게 읍소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보면요. 이 북한 경제는 둘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배급 내지 범털 경제고요. 이게 약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해요. 이게 여기서는 이 범털 경제 역시 망했어요. 세계은행망에서 퇴출됐고 460명 초특급 범털들에 대해서 이들의 계좌를 열어주거나 그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해주는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범털 경제 망한 거예요. 배급 경제 망한 겁니다. 북한 주민의 80% 이상은 거의 20년 이상 이제 완전히 야생경제에서 살아가는 야생인민 내지 야생동물 상태입니다. 야생경제는 암시장 경제고요. 좋은 말로 장마당이라고 하죠. 이 야생경제 역시 사회 전체가, 사회라기보다 국가경제 전체가 안 돌아가니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죠. 한마디로 북한은,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끝나느냐, 그 최종 장면이 어떻게 연출될 거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판문점 트윗 호출 사건은 저는 판문점 트윗 호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미북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판문점 트윗 호출 사건은 바로 김정은 체제, 다시 말해서 김일성 영생교가 사실상 끝장났다. 이제 최종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냐, 그것만 남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를 좀 살펴보죠. 북한의 기축통화가 북한 원일까요? 북한 화폐일까요? 아닙니다. 북한 돈은 당비 낼 때나 사용됩니다. KDI 이석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기축통화는 사실 북한의, 그러니까 통화는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라기보다 통화죠. 이게 캄보디아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캄보디아 그 자기 돈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광범위하게 달러가 사용돼 버리죠. 그런데 최대 압박 경제 제재에 의해서 달러가 돌지 않죠. 달러가 안 돌면은 경기가 침체하죠. 그래서 이석 연구원은 최근 발표에서 제재가 계속될 때에는 무지하게 심각한 위기가 북한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은 미 조지타운 대학의 제재 전문 연구자 윌리엄 브라운 박사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제재가 계속되면 수입이 더 줄고 범털 경제에 속하는 산업이 전면 마비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산업이 전면 마비된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한 큰일 난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일종의 퍼펙트 스톰에 휘말려 있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영화도 한번 있었죠. 두세 개의 태풍이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대서양 쪽, 미국 서남부 쪽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동남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서양 쪽이죠. 미국 동남부 쪽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태풍 하나는 경제고요. 태풍 둘은 영생교 세뇌가 파탄 난 거고요. 태풍 셋은 주민의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경제가 파탄이 나서 평양 중심의 범털들이 동요가 극심합니다. 이거는 저기서도 잘 드러나죠. 그 백화원 초대소 그 관리소장을 거의 범털 중에 범털이거든요. 그 부정축제 외화 뭐 비축 이 죄목으로 총살시켰잖아요. 이 달러가 워낙 안 돌고 워낙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살 깎아먹기로 자기 부하들이 그전엔 봐주던 거 자기 부하들이 쌓아놓은 달러를 부정축제했다 해갖고 털어갖고 통치자금으로 만드는 거죠. 이럴수록 범털의 동요는 극심하죠. 얼마나 극심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망명을 했겠습니까? 이 범털만 동요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인민의 동요 역시 극심합니다. 이 야생인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배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난의 행군이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5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이미 30살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배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시장에서 살아가는 야생인민으로 생존해 온 겁니다. 이게 유지될 때는 그 체제 이탈 혹은 체제 반항이 잠재되어 있지만 이 야생 경제조차도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 야생인민들이 걷잡을 수 없는 반항 심리를 갖게 된다고요. 이제까지 눈 뜨고서 국가로부터 배급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군중대회를 지극히 꺼립니다. 평양에서 시진핑이 왔거나 문재인이 왔을 때나 군중대회를 하지. 전에 어디죠? 저기 그 하노이인가? 싱가포르 왔다가 김정일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 사진 보면 앞에 줄이 서 있는데 뒤에 이 빠진 듯이 막 비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동원에 참여를 안한 거예요. 참석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요새는 이 매스게임 한번 한다든지 열렬한 환영 인사를 한 번씩 하려면 아주 곤욕을 치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이게 국가 동원 체제가 잘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도 평양은 범털 중에 범털이기 때문에 좀 동원이 되는데 일반 이제 저 지방으로 가면 영 자체가 안 쓰죠. 네가 해준 게뭐 있다고 나 부르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이 경제가 파탄이 되면 이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반항적 분위기가 사회 도처에 깔리죠. 사회라기보다 죄송합니다. 국가의 도처에 깔리죠. 왜냐하면 사회는 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적 의미의 사회는 북한은 국가만 존재하는 데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없으니까. 퍼펙트 스톰 두 번째는 영생교 세뇌가 파탄한 겁니다. 이 김일성 영생교에서는 이게 이 백두혈통은 그냥 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저길 봉건왕조라고 부르는 거는요. 봉건체제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습 봉건왕조. 봉건체제 훨씬 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화전지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사유재산이 있어요. 여기는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빤스 한 장까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럼 생명은 내 거냐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당과 수령이 부여한 사회정치적
생명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정치적으로 불순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행위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인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의 측면에서는 생명을 복돋우는 생명친화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이기 때문에 반동분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굉장히 생명친화적 활동이 됩니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신이에요. 백두혈통은. 이 신이 트럼프 보자 그러니까 쪼르륵 달려나가고 문재인 온다 그러니까 능나공원에서 매스게임 펼쳐주고 이런 행태를 보이면요.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신이 아니에요. 저 사진 보세요. 아즈텍 신전 같잖아요. 저게 김일성 영생교회 신전이거든요. 시진핑이 가서 참배한 곳. 처음 국가 방문, 국빈 방문 1호 행사가 저 금수산 궁전 간 겁니다. 저 금수산 궁전이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구의 미라, 김일성의 미라와 김정일의 미라가 김일성 영생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건 종교체제입니다. 원래 전체주의가 종교체제예요. 전체주의는 민족을 내세우든 국가를 내세우든 아니면 계급을 내세우든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치 종교입니다. 전체주의는. 그런데 북한을 제외한 다른 전체주의는 종교성을 겉으로는 안 드러내요. 세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북한만이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20세기의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수십 개 전체주의 국가 중에 오직 북한만이 종교성을 드러냅니다. 영생. 영생하시는 수령님 아니에요. 수령 영생론이잖아요. 사회정치적 생명을 통해서 수령의 생명은 영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데가 있어요. 사교죠 물론. 이 사교의 교주도 아닙니다. 민족 메시아입니다. 이 민족 메시아예요. 말하자면은 태평천국 때 홍수전이 1850년에서 1860년대 중반까지 펼쳐졌던 사상 최악의 기독교 사교국가 농민 반란 사건이죠. 중국 인구의 한 10분의 1쯤이 죽었습니다. 태평천국 때 홍수전이 나는 예수의 동생이고 야훼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책을 들고서. 그리고 사람 목 잘라 죽였습니다. 이런 사교성이 강한 거예요. 김일성 영생교도.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를 김일성 영생교, 영어로 말할 때는 토탈리테리안 컬트, 전체주의 사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민족 메시아의 권위가 실추한 겁니다. 트럼프가 오라면 가고 안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핵 강성대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뭐 이렇게 노가리를 풀어갔거든요. 지위를 인정받게 뭘 인정받아요. 세계은행망에서 퇴출당하고 군사포위 다 돼 있고 경제제재는 점점 더 옥죄어오고 뒷배를 봐줄 줄 알았던 중국은 나자빠져 있고 그리고 앞장서서 무슨 뭐 한반도 중재자론이니 뭐니 하면서 도와줄 것 같던 남한은 개성공단 하나 제대로 못 열고 달러 하나 제대로 못 퍼주고 바짝바짝 속이 타는 거죠. 민족 메시아가 꼬리 꼬리 아닌 거죠. 민족 메시아가 이제 똥 메시아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태풍은 뭐냐?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이런 북한 이런 그 이상한 사교체제에서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야 체제가 오래가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고 다 아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빅뉴스가 막 터지잖아요. 아니 민족 메시아께서 중국을 번질나게 드나들고
중국 갈 때마다 또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미제와 만나서 미제 대통령과 만나서 뭐핵 강성대국 보유를 인정받는다 그러고 남한의 대통령을 불러들여 가지고 빨대를 왕창 꼽을 것 같이 그렇게 연출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능나공원 거기서 이게 이런 일들을 막 벌이면요 사람들이 정치적 상상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야, 김정은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니까요. 김정은이 꼭 있어야 돼. 어차피 핵 내려놓을 거 아니야? 자세히 그냥 핵, 아싸리하게 내려놓고, 미국이랑 그냥 찰떡궁합처럼 확 붙어서 나가지. 이런 상상력을 한다고요.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 금기시되었던 금제가 걸려 있던 상상력의 금제를 많이 깨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의 세계가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끝난 겁니다. 마지막이 엔딩이 어떤 방식이 될 거냐, 어떤 모양이 될 거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깝게 감히 감축드립니다. 평생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뭐 코리아 연방 하신다고 노력해 오셨는데 끝나버렸네요. 닥쳤던 개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닭보단 개가 낫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중국의 뒷배나 제대로 쓸수 있냐? 못 써요. 트럼프가 그냥 갈고 다니면서 갖고 놀아버리니까 중국이 급당황해서 오늘 왕이가 우리도 G20에서 트럼프에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 자체가 얼마나 궁상맞아요. Push for the flexibility on the side of US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좀더 유연해지기를, 미국의 유연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국이 유연해지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왕위가 발표했거든요. 한마디로 김정은한테 야, 우리 너희 편이야? 너희 편이야? 너희 편이야? 가관이죠. 중국이 옛날 같으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병력의 태반을 낙동강 압력강 주변에다가 집결시키고 유엔 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를 정면으로 깨고 나가면서 도와줘야겠다. 인도적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돼요. 못하죠, 당연히. 그거에다가는 세컨더리 보이콧 걸려갖고 중국 경제 그 다음날로 아작나니까 못하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목숨 명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중국이 아무것도 할 짓이 없는 거예요. 할 만한 일이. 시진핑이 저렇게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는 어제 오히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중국도 참 한심하게 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진짜 고단수 장난질이 들어오죠. 한국에서 조중동이나 일부 유튜버들이나 뭐 이른바 우파 논객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짓을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저기 뭐야, 그, 일부 유튜버들이나 우파 논객들은 미국 딥스테이트랑 똑같군요. 딥스테이트라는 건 미국을 뒤에서 움직여온 기득권 세력을 말합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은 워싱턴 기득권 세력입니다. 관료, 언론, 그 다음에 재계, 라비스트 이런 게 엮여갖고 지들끼리 챙겨주면서 돌아가는 상태. 트럼프가 지금 그걸 깨고 있거든요.
딥스테이트 요새 난리 났어요. 초조하죠? 왜 초조할까요? 상황 보니까 김정은이 뻗었네. 이제 배를 어떻게 갈르냐만 남았네. 북한의 배를 어떻게 갈를 거냐. 왼쪽에서 갈를 거냐, 오른쪽에서 갈를 거냐. 흉곽을 갈를 거냐. 가운데를 갈를 거냐. 복강경을 할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갈를 거냐만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딥스테이트들이. 이건 주로 누가 하고 있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쓰레기 같은 신문들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그래도 뉴욕타임스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문이라고 최근에 얘기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분이 뉴욕타임스 제대로 읽으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첫째. 두 번째. 읽으신다면 뉴욕타임스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보시길 권합니다. 뉴욕타임스 읽으실 영어 실력이 있으시면 다른 것도 그렇게 빨리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 행정부가 FFVD, Final and Ful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벽히 증명 가능한 비핵화, 즉 CBID죠. 트럼프 행정부가 CBID에서 핵동결로 노선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게 미 국무서, 이게 NIT 보도였죠. 미 국무성이 즉각 반박했죠. 또 요새는 또 무슨 보도하고 있냐. 강경 매파 볼튼 참밥되고 있다. 그래서 핵동결로 노선 변경이 검토 중인 거 아닌가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한반도 전략 전문가 뭐 듣보잡들 아니에요. 스콧 스나이더, 브루스 베넷 이런 사람들. 이 전략 전문가들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강온 양면 작전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강경파 볼튼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트럼프 혼자서 비둘기 흉내내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뒤에는 매파들이 딱 칼 잡고 서 있고. 아니 우리 저기 비즈니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임원이나 오너는요 덕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그것 따라서 만약에 밑에 부장, 무슨 뭐 차장, 과장이 뭐 지가 나서서 덕담하고 헬렐레 해. 그러면 바로 모가지 자르죠. 높은 사람은 덕담하고 다니고 온화하게 해야 되고 제가 그걸 못해서 평생 이 모양의 꼴입니다. 제가 제일 싸나워 저는. 높은 사람은 덕담하고 온화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살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칼 한 방에 사람 그냥 아작을 내는 그런 살기등등한 강경파들이 밑에 쫙 배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아 우리 잘할 수 있잖아. 잘해. 그래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우리 저 장관하고 얘기해. 그럼 이제 입이 이만큼 걸려갖고 이제 김정은이 좋다고 이제 가서 김영철 불러서 야 내가 트럼프랑 말이야 통 크게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저기 뭐 폼페오 만나서 잘 해봐. 다 얘기 돼 있을 거야. 잘 되긴 뭘 잘 돼. 처음부터 다시 바꿔오라 해서 처음부터 다 문질러버리고 원안부터 나가죠. 실무협상 딱 들어가면 비건 폼페오 이런 사람들 실무협상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이제 철딱선이 없이 길길이 날뛰는 거죠. 아 내가 트럼프랑 다 얘기했는데 니들 왜 협상을 그 모양으로 하냐. 너 영철이 너 죽을래? 너 죽을 자리가 있어. 혁철이 너 죽을래? 죽을 자리가 있어. 트럼프 말이 아직 걔들 살아있잖아. 이번에 트럼프가 기자들이 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아니 그 폼페오를 그 협상 창고로 한다는데 폼페오나 볼튼에 대해서 북한이 방방 뜨고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아 폼페오랑 볼튼하고 협상 그 폼페오랑 협상해 오던 김영철이 아직 걔들 살아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둘기 흉내를 하고 다니는 거고요. 뒤에서 매파들이 그냥 긴 칼 그냥 시퍼렇게 날 세워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임이라고요.
그 당연히 강경파 볼튼 카드 딱 갖고 있어야죠. 트럼프 바보가 아니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 저보다 머리 훨씬 좋고요. 저보다 사회 경험이 훨씬 더 원숙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경륜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탐복을 안 하는데 트럼프 딱 이게 수 뜨는 거 보고 야 선수다 선수야 탐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만나면 그전에 별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시덥잖게 생각해왔던 사람들 중에 야 트럼프 고수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저의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전에 트럼프 뭐 하도 조중동이 뭐라 그러니까 개개개 개개개 하는 그게 이렇게 이게 선입견이 박혀 있어갖고 그전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나서 몇 명이 그래요. 증상이. 야 트럼프 고단수인데 이게 사업을 해보거나 이래보면 알잖아요.